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매수상 대표 장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미미의 세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세 가지는 첫 번째 그린스쿨,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 세 번째 동심의 세상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린스쿨은 그린스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첫 번째 보면은 뭐 자연이라든지 녹색, 친환경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을 것이고요. 자연과 사람에게 유익한 재료, 그리고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서 피부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자연주의를 지향하면서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되어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등을 가리키는 게 저희 미미의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요. 요즘에 보면 TV에서 자연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듯이 점점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환경 그리고 뭐 이렇게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 재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엄선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곳이 이 미미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은 말은 좀 거창하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운 동행은 봉사입니다. 봉사. 사람들은 이 봉사를 다들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국수 한 단의 봉사거든요. 국수 한 단 가격은 3,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국수 한 단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무려 10분의 어르신들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미미의 세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끼니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점심 나눔 봉사를 2018년 3월달부터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 무료 봉사를 시작할 때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이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좀 이렇게 모집하기가 힘이 들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들한테 따뜻한 손길을 이렇게 먼저 잡아준 데가 학산여 중에 중학생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학산여 중 학생들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앞에 보시면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가 무료급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350분 정도 오셨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횟수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고 또 국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무료 한 500분 정도 지금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중단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조금 찾아들고 이렇게 빨리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또 무료급식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 여기에 국수 봉사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이 있거나 아니면 국수 한 단에 그리고 그런 정성을 좀 주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되니까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 동심의 세상. 많으신 분들이 저희 여기 방문했던 분들이 저희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각적으로 저희 체험관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반기는 것이 향기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향기. 향긋하고 좋은 냄새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세요. 이게 많은 수제 인형들이 많이 반긴답니다. 수제 인형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인형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이 수제 인형들은 내가 직접 만들고 만지고 디자인하고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인형보다 플라스틱 인형보다는 조금 더 정이 가고 더 따뜻해요. 그리고 인형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뭐 수제 네킨이라든지 뭐 수제 캔들, 뭐 수제 석고 방향제, 뭐 수제 뭐 이렇게 뭐 화장품, 뭐 수제 뭐 이렇게 디퓨저 모든 걸 수제로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든 걸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고 향기도 직접 맡고 직접 다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동심의 세상을 좀 돌아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깔깔거리고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오시면 좀 동심의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는 동심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장점은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정년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 정년 때문에 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정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그런 멋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단점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수익이 좀 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수익의 이 높낮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또 경쟁률이 조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발로 열심히 좀 뛰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유행을 좀 잘 탑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미니의 세상은 제가 개인 사업으로 조금 오래 하다가 2018년 법인으로 문을 열었고요. 동래구 충렬대로 보면 충렬사 바로 정문 바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에서 내리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미미의 세상은 배려 대상자라든지 소외된 계층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 직업 훈련 교육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며 여성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 그리고 친환경 천연재를 활용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 홍보 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예라든지 그리고 조향사, 인형 관련 직업체험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체험관 바로 앞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작은 공원이 있어요. 작은 공원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프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충렬사라는 제일 큰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많은 좋은 조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래구청하고 같이 그 장애 비장애 인형 만들기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두 작품을 다 만들지 못하고 한 작품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40여 명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들한테 장애, 비장애 인형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만들 거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하고 그 이쁜 비장애 아이를 다 만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손을 퍽쩍 들면서 선생님! 저는요 저기 목발 짚은 아이 저 아이를 만들 거예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저 아이를 만들 거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요 저 아픈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아이들 사실은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이리 와봐 하고 제가 조금 안아줬는데 사실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편견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테마였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감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지금도 그 아이를 못 잊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을 좀 못 잊거든요. 그게 저한테 가슴속에 좀 제일 많이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별,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부해라. 이 커서 뭐 될래 공부해라. 근데 지금은 꼭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뒷받침은 꼭 돼야 되겠지만 공부가 자기 능력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자기하고 맞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시간이 되면은 자아 개발을 하는데 조금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래 주인공은 청소년들이거든요. 그 청소년들한테 용기를 내고 청소년한테 화이팅 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 화이팅! 그리고 미미의 세상으로 놀러 오나다!